그 시각 한국에 있는 아빠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운동 중인가 봐요. 그런데 빈 병은 왜요? 통 여기 그 바꿔 좀 있어요. 아이고, 누가 짠돌이 아빠 아니랄까 봐. 주말마다 이렇게 온 동네를 누비며 빈병을 줍는답니다. 여기가 비싸요. 여기 이거 130원, 이거 100원. 그래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금액이지만 아빠에겐 소중합니다. 그럼 많이 주세요. 애기 스무 사줄 거예요. 우와, 가방이 꽤 두둑한데요. 그런데 오늘은 생각지도 않은 횡재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인데요. 그런데 아빠 표정이 마냥 신나 보이진 않습니다. 엄마, 다만 근데 남은 쪽지였어? 어서 너는 하여 바가 아큰 벤터에서 남은 쪽지가 어서 저거 스틸 저거 돈돌이 어떻게 어떻게 함께해 주지 못해 늘 미안한 아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렇게 빈병을 모으는 거죠. 사장님, 저 왔어요. 왔어. 오늘 많이 주셨어? 많이 주셨어요. 이리와. 이곳이 바로 아빠가 빈병을 파는 고물상인데요. 많이 주셨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요거는 130원, 요건 40원, 오늘은 100원짜리가 많네? 요건 130원짜리. 3시간 동안 꼬박 병을 주운 아빠. 오늘은 다른 때보다 수확이 좋아 보이는데요. 과연 얼마나 모았을까요? 160원, 760원에 440원. 1200원이네? 응? 그지? 200원. 내가 또, 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모은 돈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쓴다고 하네요. 오늘 많이 벌었네? 네, 많이 벌어요. 아이들을 떠올리며 힘든 시간을 훌훌 털어버립니다. 삼남매들이 매일 가지고 노는 요 장난감들이 전부 아빠가 보내준 거라고 하네요. 선물해준 꽃수. 나는 또 바다수수네. 아이고, 하루은 그걸 진짜 먹으면 어떡하니. 누나처럼 이렇게 신용만 해야지. 어머나, 우리도 챙겨주는 거야? 덕분에 잘 먹었다. 고마워. 이야, 오늘은 고기까지 굽는 거야? 아이고, 녀석. 장난꾸러기 막내 하루은에겐 아빠랑 놀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누나들도 아빠와 함께 놀던 시간이 자꾸 희미해져 갑니다. 이걸 다 아빠를 위해 만든 거야? 네, 아빠가 있었다면 정말 맛있게 먹었을 텐데. 이번엔 또 무슨 놀이를 하려나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저도 어릴 적에 많이 사고를 치긴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엄마 화장품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티니블 이니지 모두 샤프. 이번엔 둘째가 언니 얼굴을 꾸며줄 차례인가 봐요. 표정만큼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따로 없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너밍이 언니한테 장난을 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법 마음에 든 눈치입니다. 아이고, 이 말썽꾸러기들을 어쩌면 좋아요. 누나들의 다음 목표는 막내 하루훈. 남자라고 피해갈 순 없습니다. 아이고, 하루훈 단단히 삐쳤구나. 정말 못 말리는 말괄량이들이죠. 나는 가서 허름부터 뒤에 나왔다 가졌대요. 저 되게 다음이가 허름 잘해 허름부터 다음 시대로 너 시대 얘네들 저 한번 갔었잖아. 그래, 예쁘다 예뻐. 누가 여자아이들 아니랄까봐. 요즘 요 말괄량이 자매는요, 멋내는데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답니다. 애쓴다 그렇게 음식은 더 해야 돼. 언니. 어? 나만 그렇게 음식은 어? 나도 즐거웠어.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 전쟁터에 돌아왔습니다. 이거 왔지. 센터 아이들 버티가 다 어떻게 야단도 소용없습니다.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리니까요. 개구장인 녀석들 덕분에 고단했던 엄마의 하루가 눈 녹듯 사르르 녹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에게 아빠의 그리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한국에 있는 아빠의 모습. 아이들은 반가우면서도 낯설기만 합니다. 가족에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묵묵하게 견디고 있는 시간들이죠. 늘 괜찮다고 했던 아빠였는데 힘겹고 고단한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곧 돌아가겠다고 아이들과 약속했던 아빠. 언제쯤이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무나 아우나 혼자만 시켜야 할 때 니네가 그 아유가 산적 했을 때 어떻게 이들이 들어올지 아우나 혼자 근데 아온 후대 마시 카이트 쇼 미니코 특히 사역자 이제 아온 앞쪽은 그래서 마시나 앞쪽 쇼 거의 언더 도가 앞쪽으로 히리치 앞쪽 히리치 쇼 미니 이거 그래서 마마 인체 와서 기초에다 가지고 고런 고런 먹듯이 그죠 오근 사업은 그죠. 참다 마시 카이트 쇼 어떻게 망고도 식사해도 타워다가 속 엔드나 타 북대는 마시 카이트 쇼 사랑해요. 가족을 위해 아빠가 얼마나 고된 시간을 홀로 견디고 있는지 아이들도 엄마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먹을 적은 먹은 그게 아위가 산진 앞도 갈 때쇼
сайн мэдээгүй. Яаж ингэж хүнд ажил хийдэг. Бид дөрөнгө төлөө бид дөрөнгө битээ санаа заваарэ. Бид дөрөв чинь чадна.다음 날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아빠 역한테 비제이도 선수 이승 같은 시민이 되겠다. 야 나무나 나무 이 나라 에 비에이 비에이 어딨어 얘들아 그렇게 좋니? 아빠 왔어 거인 거인아 우시 우시 그래 얼른 가서 아빠한테 뽀뽀해주자. 언니 가시 옵니까? 언니 가시 인가? 아니야 가시 옵니까? 얼어버니 혹독한 훈련으로 한국말 접수 완료. 드디어 아빠를 응원하러 몽골 3남매가 온답니다. 혹독하다 한살 잤다고 들었는데 걱정 말아요, 아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한국에 왔답니다. 아이고, 신났다, 신났어. 천방지축 몽골 3남매 야단법석 3마리. 아니요, 하시오. 얼룩하니. 반주에 어떻게 가요? 반주에 어떻게 가요? 여기서 버스 타고 가세요. 아니요, 하시오. 뭐라보니. 버스 타기도 한 번에 성공. 순조롭게 아빠와 가까워지는 3남매. 생일이 다가오는 아빠를 위해 깜짝 선물까지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긴급 상황 발생. 정성스럽게 만든 케이크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3남매는 아빠의 생일 파티를 무사히 열어줄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 생각이 나 네 얼굴이 생각이 나.